네, 다음은 대한불교조정교육원장을 역임하셨고 초대 종립성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신 무비 큰스님께 정명법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반려사 합창단과 함께 청법가를 올리겠습니다. 네, 3명의 정강제자 스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3배를 올리시고 같이 목각에 맞춰서 네. 3배를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그야말로 법을 바로 세워대는 불법을 지켜가려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통곡을 하고 또 이 순간까지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장면을 보는 이마다 앉은 자리에서 보는 자리에서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이 아주 절박한 그런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군자들은 깊이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불법의 몸을 담은 지 50년이지만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범람과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는 처음입니다. 정화에도 참석을 했고 또 12.7 범람도 겪었습니다만은 정화와 12.7 범람보다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의 불교 탄압과 불교 차별화가 훨씬 더 큰 범람이며 큰 위기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통도사가 무너져라, 도무사가 무너져라, 삼문사가 무너져라, 대각사가 무너져라, 전국 사찰이 무너져라고 공공연하게 수만 명이 베스코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사찰을 전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 기도에 지금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위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밤낮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불자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 우리 불자들은 정말 비통한 마음과 눈물을 금치 못하고 그 수십만 명이 참석을 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 큰 법의 북을 두드리고 큰 법의 수레를 힘차게 불리고 큰 법의 소라를 힘차게 불어야 할 그런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나마 열심히 한 곳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의 불교를 짊어지고 갈 세분 스님이 물론 세분 스님 뿐이겠습니까만은 모든 스님, 모든 불자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순간 이렇게 큰 은혜를 지게 되었습니다. 영광이지만은 실로 영광이 아니라 무거운 몸이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소임과 중책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강령을 내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요. 받는 분도 마찬가지요. 스님들 밑에서 정진하고 공부하는 스님들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정말 무지몽매하고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우고 가르쳐야 할 그런 그 막중한 책무를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불교가 소멸하고자 하는, 없애고자 하는 그런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처님의 자유와 지혜로서 깨우쳐야 할 것인가.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 그래도 이 영축산 기석에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시간을 그리고 그나마 불행함 속에서도 다행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조그만 하나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전동 법대라고 하는 것은 강맥이 됐든 선맥이 됐든 법맥이 됐든 우리는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라에는 원효, 우상, 자장이 그 자리매김을 했다니 조선시대에 와서는 서산 사명이 그 자리매김을 했다니 우리가 비록 그분들의 법력과 그분들의 도량에 100분의 1도 못 미친다 손치더라도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아들은 아무리 못나서도 어디 가도 왕자입니다. 부처님 제자는 법력이 있든 정진력이 있든 없든 아무리 신심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이 시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원효의상과 자장을 빌려오겠습니까? 보조국사와 진각국사를 어디 가서 빌려오겠습니까? 서산사명을 어디서 빌려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맡아야 하고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전동강백을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런 그 법령을 주고 받고 하느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참으로 어리석고 못난 사람의 짓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이 시대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그 짐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전등 강력을 전수받는 스님께서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에 깊이 공감하시고 참으로 무지몽매한 저 만중생들을 깨우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원력과 자리의 정신으로서 불어나가 되시고 승교하신 이천원 성사가 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그런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몸을 부처님의 진리의 법수를 굴리는 거기에 몸 맞춰 다 소진하겠다 하는 그런 그 원력으로 내일부터라도 전법과 포교일선에 임할 때만이 비로소 수십 년 부처님 앞에서 바바드먹은 밥값을 할 것이고 오늘 제안생으로부터 강력을 전수받게 된 그런 그 은혜를 1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인공인 스님들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스님들이 1차적인 그런 그 임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신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불교는 대중불교입니다. 승선이 따로 없습니다. 같이 공감하시고 전법과 포교일선에 매진하셔서 모든 능력, 모든 재산, 모든 힘 다 바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셔서 전무지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일에 모두 발붙고 나셔서 정말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참으로 큰 책임을 맡게 되는 무거운 그런 그 자리가 되었으면 더욱 의미 깊은 그런 그 전등강력의 시간이 아닐까 이러한 시간을 생각을 해본다. 참으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범난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